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쟁이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좀 식사용으로 한번 이 농심의 쿡팜 시리즈 매콤달콤 국물 낙볶이, 아무래도 농심이 아무래도 라면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라면을 응용을 해서 떡볶이까지 나온 것 같아요. 농심이 진짜 옛날에 그 생생떡볶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 안 나오거든요. 하여간 그 어묵까지 당연히 이제 라면 응용이다 보니까 그 사리면도 따로 있는 거 같고 떡도 있고 지금 밑에 조금 이쪽 뒤에 좀 차가운 게 잡힌 게 소스인 거 같고 뭐 레시피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 레시피를 좀 봐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매콤달콤 버전이 있고 짜파게티 버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짜파게티 버전이 따로 있어서 그 짜파게티 버전은 제가 추후에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농심에 사리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흔히 그 마트에서 이거 찌개전골용 살수 있거든요. 이거 낱개로 살수 있는데 그 사리면이 여기에 그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떡볶이니까 떡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떡이 유통기간이 꽤 긴데 한 9월까지인데 네. 근데 역시 이게 그 몇천 원짜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딱 이렇게 2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묵건더기. 그 어묵을 꺼낸 냄비에 넣어주는데 여기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대요. 어묵건더기 안에 물을 버리고 조리해주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선도 유지 때문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건가? 넣고 싶은데. 그리고 소스가 굉장히 양이 커요. 그리고 저는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다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진한 육수에 숙성 고추장이 나는데, 자 냄비에 그리고 이건 그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근데. 방습제도 없는데? 이 떡에, 아, 방습제 있구나. 어쩐지. 자, 냄비에 찬물 400ml를 넣었는데, 왜 냄비에 쓰라고 하는지. 근데 사실 떡볶이는 쿠데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 올리고, 자, 일단은 첫 순서는, 자, 떡을 넣어요. 방습제 빼주시고 소화 네,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자, 사리는 왜 보관하는 동안 왜 조각이 나 있을까요? 반으로 갈라져 있네요. 거의 반은 아닌데 일단 뭐 갈라져 있는 거 사리면 개봉했고요. 그리고 소스는 이따가 뜯도록 할 거고, 그리고 어묵 건더기. 이거 어묵 건더기에 왜 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묵 고작 3개.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사리면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리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그 여기 익히기 편하게 이게 반으로 갈라져 있었으면 그거는 되게 획기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쪼개진 거면 이게 엄마가 장봐 오는데 중간에 뭐 어디 부딪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넣고 어묵 건더기
우리 때 헹군 거예요. 우리 때 헹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소스를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좀 더워서 조금 늘어붙지 않게 좀 수시로 좀 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면도 한번 눌러주고 요리를 했으니 뭐 먹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라볶이니까 그 면이 불기 전에 한번 면부터 지금 밝은 옷에 티셔츠인데 지금 국물이 튈 것 같아서 면부터 한번 흡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이거 국물 튈까봐 이러지 않나요? 면발은 되게 잘 됐고요. 4분 끓였더니 4분 조금 넘게 끓였어요. 이게 그 사리를 보니까 그 농심에 그 신라면에 들어가는 그 사리 같아요. 신라면에 들어가는 그 사리 같고 좀 이제 참맛은 달달한데 뒷맛은 살짝 매워오는 그런 맛이어서 근데 이거 시간주 아니면 해장용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되게 귀엽게 생긴 떡 이거를 일단 안에까지 잘 익었고 떡 크기는 적당한 것 같고 안에까지 다 익었네요. 그러면 어묵 좀 세 개밖에 없어서 지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묵 세 개밖에 없는 거 한번 무슨 맛인지 한번 볼까요? 뭐지? 보통 우리가 떡볶이 여러분들이 떡볶이에 어떤 어묵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평소에 사서 쓰던 어묵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안에가 되게 탱탱한데? 자, 아까 그리고 이제 그 구성된 그 제품들을 부피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물 라볶이다 보니까 라면이 딱 그 사리면 한 개가 들어갔고 떡하고 어묵의 비율이 좀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좀 그 어느 정도 양을 더 넣고 싶으시면 떡을 좀 더 넣으시든지 떡을 좀 물과 떡을 좀 더 넣고 어묵도 좀 더 준비해서 넣으시든지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소스가 이게 좀 부족하려나? 하여간 비율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게
2인분이래요. 2인분이라는데 한번 끝까지 먹어보고 좀 먹어보고 네, 모자라다 싶으면 한번 밥을 비벼보도록 하겠어요. 네, 저는 다 먹고 왔는데 일단은 이 매콤달콤 국물 라볶이는요 첫맛은 달아요. 첫맛은 단데 뒷맛이 맵더라고. 그래서 좀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뭐 달달하게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좀 더 달달하게 한다고 설탕을 더 넣으시면 제가 듣기로는 이 떡볶이 양념에 설탕을 더 넣으면 더 매워진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여기 남은 소스가 밥을 반 공기 정도 비벼 먹을 수 있는 양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밥은 비벼 먹지 않는 걸로 하겠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집에 지금 짜장 떡볶이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짜파게티 떡볶이인데 농심에서 나온 거라서 그거를 먹을 때는 제가 밥을 비벼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밥을 좀 그 밥을 또 많이 비비고 싶으시면 애초에 조리를 시작을 하실 때 물하고 소스를 조금씩 더 알아서 만들어서 더 넣으시든지 아마 아니면 그냥 밥의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아 진짜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맵지 않으면 제가 밥을 비벼 먹어보겠는데 그리고 이게 2인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면 사리하고 떡볶이 어묵까지 먹는 데는 저는 혼자서는 다 먹는데 밥을 비비는 것까지는 더군다나 좀 매워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매우면 먹는 데 그렇고요. 일단은 맛 자체는 괜찮아요. 그 이 떡볶이 소스에 활용된 고추장이 퀄리티가 꽤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라볶이니까 이제 라면의 양이 제일 많았겠지만 그 떡의 양이 좀 어묵이 왜 세 개밖에 없어요? 어묵이 세 개밖에 없는 게 이게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떡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라면 안 넣고 드시는 분들은 한 0.3인분도 안 되지 않았을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떡하고 어묵의 비율을 좀 더 늘려줬으면 어땠을까 싶게 돼요. 차라리 면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라볶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 양이 그 건더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리들의 비율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마무리 해보고 싶네요. 저는 그러면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